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 오자형 다리로 진단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다리 안쪽에 하중이 몰리면서 안쪽에 연골판이 쉽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그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2차적으로 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고 또 뼈가 쉽게 관절염이 오다 보니까 안쪽 연골이 쉽게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자형 다리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에는 일자형 다리였는데 관절염이 오면서 다시 오자형 다리가 변형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두 분 다 이 오자형 다리가 그만큼 퇴행성 관절염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니, 이경 씨 본인이 오다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?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. 그럼 혹시 지금 서서 본인이 정말 오다리인지 한번 볼까요? 저는 제가 오다리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저는 여기가 벌어지지가 않아요. 살이 쪄가지고 붙어요. 그렇죠. 오다리면 사실 무릎 안쪽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다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가 오자형 다리인가 하면서 딱 다리를 모아서 딱 붙이실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힘을 준 상태에서는 근육량으로 해서 이게 딱 붙이다 보니까 남들도 다 착각하고 난 오자형 다리가 아닌데 이렇게 딱 붙는데 무슨 오자형 다리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시청하면서 좀 힘을 빼는 순간 이렇게 다시 또 벌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힘을 빼고 측정을 했을 때가 제일 정확한 거고요. 우리가 이제 집에서 누구나 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오자형 다리인지 아닌지 간단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?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다리에 힘을 풀고 다리를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다리를 좀 붙여보고요. 그리고 무릎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허벅지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때 무릎과 무릎 사이가 이 손가락 마디만큼 이제 벌어졌을 때 눈에 띄게 보일 정도로 다리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오자형 다리가 되게 되는데요. 그랬을 때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등급이 있습니다. 오자형 다리도. 그래서 손마디 한 등급 정도에 한 2.5cm 정도 되는 벌어진 정도면 1등급이고 그다음에 2.5에서 한 5cm 정도 이상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한 2등급 정도 되고요. 이렇게 등급으로 말씀하시니까 소고기가 된 것 같아요. 원뿔 뭐 이런 거 등.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5cm 이상 이제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정도면 이제 3등급 이상 정도 되는 심한 오다리가 되고요. 7cm 이상 벌어진다면 거의 한 4등급에 속합니다. 그래서 3등급 이상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자형 다리가 변해진 경우는 아무래도 나중에 관절염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요. 퇴행성 관절염 위험이 높아서 결국에는 수술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흰 다리, 내가 선천적으로 좀 다리가 휘었다고 하신 분들은 관절염을 한 40대 때부터 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관절염에 측정을 해서 건강검진하듯이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씩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휘어진 정도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신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.